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을 비유를 들수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이런 꽃이나 혹은 하다못해 아름답게 보이는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꽃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정서 속에 다 웬만하면 아름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선물한다거나 혹은 꽃으로 장식하는 일은 시대나 혹은 장소에 무관하게 고대에도 있었고 서구나 동양이나 다 공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린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 졸업식이나 생일날 꽃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샤론의 수선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 샤론의 수선화를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향신료들 중에 가장 고급 제품이 있어요. 향신료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후추나 소금 같은 것도 우리가 향신료의 일종이라고 보지만 뭐 예를 들면 바닐라 같은 식물들도 상당히 비싼 그 향신료로 보이죠. 버섯 중에 뭐 트러플 버섯 이래서 향로 버섯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럽게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금보다 더 비싼 그런 식물이 있었는데 그게 샤프란이라는 식물이죠. 이 샤프란은 그향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꽃이 귀하다기보다는 그 꽃에서 샤프란이라고 하는 식물의 기둥 줄기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향신료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싼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런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쪽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요. 이 고대 중동 지역에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이 향을 워낙 좋아하니까 유럽인들이 상당히 고가 제품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샤프란 향을 직접 맡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모르는 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유 유연제를 통해 이미 샤프란 향을 매일마다 맡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그건 이제 과학실에서 만든 거지만 그만큼 그 향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수선화를 히브리인들은 샤프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향기에 이제 호감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것,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면서도 그 영광이 있는 그 아름다움의 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좀 영적으로 본다면 이 아가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인데요. 근데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사랑 고백이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아름다움은 단순하게 인간을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론의 수선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본다면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있지만 그 말뜻에서 있는 것처럼 이 샤론이라고 하는 건 샬롬의 어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도 되지만, 샤론의 일반적인 뜻은 평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들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 그러면 그냥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총칭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들에 있는 꽃이에요. 우리가 그 계절에 가면, 꽃이 피는 계절에 가면 들판에 막 들꽃들이 피잖아요. 그런 걸다 같이 한 뭉텅이로 묶어서 샤론의 수선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친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샤론의 수선화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 있는 꽃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좀이 샤론의 수선화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죠.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으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들꽃이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샤론의 수선화가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내가 그 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꽃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아가서의 기자가 말하고 고백하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 교훈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도 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러면서 시작하시거든요.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 이 골짜기의 백합화나 혹은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뜻이에요. 저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개역성경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죠. 또 짜지도 않는다. 그 실을 가지고 직물을 만들지도 않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백합화와 솔로몬을 한 문장에다 두십니다. 아가서를 잘 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솔로몬의 백합화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훈을 뒤집습니다. 야, 이 꽃 한 송이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이 꽃 한 송이가 받은 은혜가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거야. 솔로몬은 가장 부자예요. 가장 비싼 것 입고 가장 대접받고 가장 존귀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큰걸 누리는 거야. 자, 이게 참 귀한 질문이 말씀인데요. 이 예화를 왜 들었는가? 자, 한번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정말 하고 싶었던 건 꽃도 예쁘지만 이 꽃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죠. 너희가 더 소중한 거야. 사실은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꽃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영혼의 존귀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줄다 아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다 해주고 싶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꽃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꽃 하나를 보면서 나의 인생의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그런 상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그런 상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정말 상황은 절망적이고 시대는 어렵더라도 내 마음은 참 힘들지만 하나의 상징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상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 중에 전 세계에서 1등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은 제목은 오징어 게임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더 화제가 된 놀이는 단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였습니다. 이걸 세상에 한국말도 할 줄도 모르는 뭐 미국인 저 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그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참 신기하다.
저도 그 놀이를 했고,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어렸을 때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언제부터 우리는 그 놀이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고 마는 꽃 중에 무궁화 꽃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무궁화 꽃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이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화가 되는 건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꼭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계세요. 남궁옥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장로님이기도 했지만 교회에서는 전도사 역할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18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분이 강원도 홍천 분인 줄 알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까지 홍천에 사시고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 남궁옥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집안이 가난했죠. 그러나 소년 남궁옥은 상당히 똑똑하고 공부 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문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외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졸업을 할때 1등, 수석 졸업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워서 제일 잘한다고 공인받은 사람이 이 남궁옥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졸업을 하고 관직에 들어가는데요. 관직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통역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유럽까지 사절단이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일제의 반대로 유럽은 못 가고 홍콩까지만 갔다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는 당시에 있던 일본, 러시아, 미국 이 아주 혼란했던 그 시대에 세기 말의 시대에 이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독립협회의 창립회원이 되고요. 황국신문이라고 해서 당시에 주필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종교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물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시 이 개신교를 믿었던 당대의 엘리트들은 하나같이 개신교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조선이 독립되기를 다 바라고 개신교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YMCA로 알려져 있는 기독 청년단도 처음 시작할 때이 남궁옥 선생님이 개입을 합니다.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술국치 당시에 경상북도에 있는 칠곡군수, 양양군수를 거쳤던 이 남궁옥 선생님은 경술국치를 통해 나라가 정말로 주권이 빼앗기자 가뜩이나 일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차에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1918년에 드디어 홍천으로 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5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후에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든 하던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인들은 어디를 가든 첫째는 교회를 세우고 둘째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남궁옥 선생님도 바로 이 홍천군 서면에 학교를 세웁니다. 모곡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모곡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학교를 세운 이유예요. 학교를 세워서 어린이들,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미래가 있는 일이다. 참, 이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미래를 언제나 생각한 거예요. 민족의 미래. 지금 당장의 내 삶의 어떤 안위보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든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교육의 장을 펼치려고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헌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모여요. 그걸 가르치는데, 자,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죠. 당연히 영어를 가르칩니다. 붓글씨도 가르칩니다. 이분이 글씨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씨가 예쁜 글씨를 쓰는데 이분이 만든 글씨체가 있습니다. 폰트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궁서체입니다. 궁서체의 뜻은 원래 궁궐 안에 있는 여성들이 쓰는 글씨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궁서체를 폰트로 만든 분이 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재밌죠? 이분 정말 재주도 다양하시고 할수 있는 능력도 많은 분이었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어떤 상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조선이 훌륭하고 우리도 하나의 나라고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당시에는 일본이 최고고 일본이 1등 국가고 우리는 1등 국가 시민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남궁옥 선생님에게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상징으로 무궁화를 택합니다. 무궁화는 당시에 어디나 피어 있던 꽃이었어요. 또 무궁화는 그 이름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이 무궁화는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궁화는 매일마다 꽃이 하루 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새로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피는데 이 꽃이 나무 한 그루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마다 이 3개월 동안 피고 지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2천에서 3천 송이가 핀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매일마다 새로운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요.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도 무궁화가 있고요. 또 하와이에 가면 아예 가로수로 무궁화 길이 있습니다. 또 동남아 국가에도 무궁화를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나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남궁옥 선생님 바로 그 꽃을 주목한 거예요. 다른 나무에도 사실은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민족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미래, 이것을 자부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으로 무궁화를 상징화했는데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고안해낸 놀이가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순례 한 명은 어떻게 해요? 등을 지고 섭니다. 눈을 가리기도 하고 딴 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외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하고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순례가 아닌 게임 플레이어들은 막 다가오다가 그 말에 딱 멈추죠. 근데 멈추지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는 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남궁옥 선생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하면 이것과 무궁화꽃을 결합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외세의 침입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고 주권을 준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궁화꽃이 매일매일 피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경계를 하고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주목하여 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런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이거를 CBS에 출연하신 남궁옥 연구위원회 회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궁옥 기념관에 가면 그 동영상으로 이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이를 했음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고무줄 놀이에도 의미가 있고요. 하다못해 다방구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 1930년대, 40년대 우리의 선배들은요, 뭘 하나 해도 조국의 해방, 민족의 독립,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놀았던 게 아니에요. 뭘 하나 가르쳐도, 뭘 하나 만들어도, 그때 깨어있던 선각자들은 대개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를 통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려고 그 모진 고문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아,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운동도 했습니다. 무궁화를 국화로 만드는 운동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국화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국 무궁화는 해방 후에 국화로 인정을 받고요. 놀랍게도 애국가에도 들어갑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리고 놀라운 우연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매일 새벽마다 자기가 세운 그 모국학교
뒷산에 있는 유리봉이라고 하는 낮은 언덕 위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제의 탄압이었습니다. 일제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학교의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남궁옥 선생을 잡아가서 고문합니다. 옥고를 2년간 치르고 나와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1938년에 돌아가시죠. 그분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그 무궁화. 여러분이 무궁화가 사실은 이스라엘에도 있는 꽃이에요. 그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하는 학명이 있습니다. 학문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시리아쿠스라고 하는 뜻은 시리아 지역에서 시작된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쪽에 사실은 무궁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궁화의 영문명입니다. 영문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의 영문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 우리 설교자들은 이거 봐라, 샤론의 수선화가 바로 무궁화야. 아주 이걸 갖다가 똑같은 걸로 설명할 때도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꽃은 아니죠. 그러나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들판에 피어 있을 꽃이 무궁화의 개연성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무궁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의 무궁화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해방과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으로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궁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저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대변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무궁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원했던 광복, 그것도 벌써 77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바치고 직업을 포기하고 관직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저는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힘을 함께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 또 우리 성시와 50주년 행사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춘천이 정말 우리 도시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정말 뜨겁게 기도한 부흥의 경험이 50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이고 이걸 잊지 않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실제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치 않으십니다. 무궁화가 변치 않는 꽃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영광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